나 경기 소감은 일단 데뷔 전 데뷔골이라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했다는 거에 대한 또제 자신한테 좀 놀라움을 느끼고요. 일단 팀이 저 골로 인해 이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상훈이 형이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동계 때도 같은 방 썼고 그러면서 상훈이 형이 형이랑 같은 방 써서 골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저희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계속 옷에서 찌지직 찌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시우가 계속 못 가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유니폼 찢어지겠구나 했죠.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이고 저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 만약 들어가면은 내가 증명해야 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또 밖에서 워밍업 할 때도 몸풀 때도 집중해서 더잘 풀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회다 이거는 하서 해서 들어가서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 뭐 골라야겠다는 생각 갖고 들어갔어요, 무조건. 아, 지금 일단 상대편이 한명 퇴장당한 상황이고, 아, 이거는 감독님, 코치님들 저를 넣는 이유가, 골을 넣으라고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서 골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공격으로 들어가든 수비로 들어가든 일단은 주어진 자리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만 넣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보답 뭐 이런 걸좀 해드려야 저제 자신이 더 경기장 면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렸죠. 나와서 인사해 주시는데 진짜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도 제어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골을 넣은 것 같고요. 더 많이 이제 성남FC 축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